번째 시간은 생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태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에코시스템, 뭐 이런 거죠. 에코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체제가 유지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에코시스템, 개발협력계 에코시스템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 뭐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지요. 그 많은 부분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또 ODA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학교 저저 국가에서 준비해서 그것을 개도국에 이전시키는 이런 행위이다. 뭐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현금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예. 현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특히 이제 식민제국주의 시대 때는 유럽에 있는 재무부 직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국가 재무부로 날아가서 그 나라 예산을 이렇게 같이 짜죠. 같이 짜고, 모자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좀 메꿔주기도 하고, 뭐 그만큼 그 나라에서 이제 많이 가져갔죠, 또. 이 관성이 그대로 남아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캐시그라트라는 제도가 상당히 오랜 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국의 공무원들이 케냐나 나이지리아의 재무부에 가서 같이 이제 내년 예산을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 예산을 메꿔주기도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엔 에코시스템이 아주 간단하죠.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날의 개발 협력은 훨씬 더 복잡화된 메커니즘을 갖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개발협력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프로젝트화해서 이것이 개발 효과성을 낳는 이런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협력 생태계 안에는 이 개념들이 여기 녹아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출발점은 우리 협력국이죠. 협력국의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이제 ODA 프레임 내에서 봅시다. 공공기관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이거다 하고 요청합니다. 여기다도 요청합니다. 여기는 양자, 여기는 다자 공유국이죠.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은 이런 그 원조 기관들이, 그 정부의 부처가 원조 기관을 별도로, 우리나라 외교부와 코이카처럼 별도로 지정해서 그 디렉션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조 기관들 또는 다자 기관들이 프로젝트화를 시키는 거죠.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걸 컨트랙트, 즉그 조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서 개발 컨설턴트라는, 이건 하나의 이제 이건 TA 사업의 경우입니다. TA 사업의 경우 개발 컨설턴트라는 주로 민간의 사업 수행 기관이죠.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이 수행 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가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개발 협력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TA니까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물품일 경우에는 기업에서 소싱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마스크가 뭐 몇백만 장 어느 나라에 보내야겠다 싶으면은 정부에서 그걸 조달을 내서 그 여러 업체들이, 아, 이 마스크는 우리가 이 가격에 조달을 하겠소. 그래서 선정된 기업이 직접 이제 서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기업이 제공하는 뭘 물품일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또 이것도.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간다는 게 아주 일반적인 개발협력 생태계의 모습이고요. 이 행위,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행위를 주로 시행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일로 가는 행위를 주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문가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걸 영어로 하면 execution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imple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엑스큐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부든 아니면 그걸 그 부처하고 같이 협력하는 공공기관이든 간에 실제로 원조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발주를 내는 이런 시행기관에 많이 계실 거고요. 반면에 그 업체들이나 뭐 대학이나 NGO들이나는 이런 사업이 뜨면은 그 사업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전문가로 이러이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소라고 응찰을 하죠. 그런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된 이런 수행자들, 수행자들이 또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행과 수행은 엄밀히 구분이 됩니다. 엄밀히 구분이 되는데 뭐 일부에는 시행하는 데가 직접 수행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오늘날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인 개발협력 생태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자도 필요하고 수행자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그 공여 주체 내에서 또는 개도국 내에서도 이거 유효한 시스템이거든요. 결국은 이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적 자산이에요.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결국 비전을 심어주고 교육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작업 시스템을 만들고 이 교육받은 시스템들이 생태계 내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이제 투입하는 이제 과정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교육 훈련, 다른 한쪽에서는 투입. 그래서 뭐 봉사이든 사전조사든 사업관리든 평가 모니터링이든 간에 개발협력의 여러 모달리티를 생태계 내에서 구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태계는 지지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적자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개도국 내에서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도국 내에도 개발협력 생태계라는 게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일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요.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원들을 동원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조사를 시키기도 하죠. 소득에 대한 조사라든가, 학력에 대한 조사라든가,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그 조사원을 통해서 진행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그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현지 컨설턴트들. 우리보다 훨씬 더그 나라 사정에 대해서 정통하고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현지에서 딱 맡아서 하기에 적합한 사람일 수 있죠. 어떻게 어찌 보면 기술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응용력은 또 우리가 높이 사야 돼.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조사원을 통한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다 인적자원 시스템이고 필요하면 교육 훈련을 하고 한국에 와서 초청연수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또 투입을 해서 생태계를 지지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생태계는 결국 인적자원으로 지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생태계를요, 조금 더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여그룹이 엑스큐터가 있고, 수원그룹이 리시피언트가 있으면 수행그룹은 임플레멘터가 있죠. 네? 그래서, 공여그룹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처도 있고, 이거 시행하는 기관도 있고, 다자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그룹으로 가면은 수원총괄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각 담당 부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혜 그룹도 있고, 기타 그 이해관계 그룹들, NGO나 시민사회, 기업 등등이 또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원 그룹과 이 공여 그룹을 이어주는 게 결국 수행 그룹이다. 수행 그룹은 물품과 서비스, 굿즈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조직들이고요. 물품의 경우에는 뭐 기자재, 차량, 농기계, 의약품, 소모품, 기업이 생산하는 뭐 거의 모든 아이템들은 다 개발협력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설계시공 감리라고 해서 구조물, 인프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들도 요새 많이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또 지식 공유 활동이라든가 평가 모니터링, 요새는 평가 모니터링도 독립된 프로젝트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업 관리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화시키긴 좀 뭐하지만 크게 보면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주로 시공 쪽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업과 그 다음에 그 사업 관리와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컨설팅사로 크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이 컨설팅사 같은 경우는 NGO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리기업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NGO의 경우에는 굳이 이 사업 구조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이 모금하거나 그 코이카 같은데 민관협력 사업에 일정 정도의 그란트를 받으면서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추구하는 좀더 다른 형태의 민간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품 여기 있죠. 물품과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엔지니어링사와 컨설팅. 그다음에 그 물품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한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금씩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까요? 그 기업은 그 각종 하드웨어나 물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도 모두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듯이 LG전자에서 생산하는 에어컨, 그다음에 농기계 업체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건 터빈이거든요. 발전소 시설에 들어가는 터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생산해서 주로 많이 이제 개발 협력의 물품 형태로 이제 공여되는 것들이고요. 뭐다 있죠. 이 표는 뭐냐 하면 의약품입니다. 전 세계 주요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런 주요 메이저 제약사들이 그 유니세프에 납품하는 각 약품의 가격, 즉 이거는 BCG 접종인데요. BCG 접종가를 앞으로 미래 가격까지 산정해서 미리 선 계약을 해놓습니다. 선 계약을 해놓으면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가격으로 얼마를 구매한다가 매우 투명하게 이제 공개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물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품의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이 만약에 LG전자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에어컨을 생산한다고 치면 그 생산된 에어컨이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갈지 사실은 몰라요. 이게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아니면은 어디 개도국으로 갈지, 선진국으로 수출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나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물품을 생산하지 이것을 특정하게 개도국에 특화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개도국 특화형이 사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농기계들이죠. 요새는 농기계 업체들도 좀 체구가 작은 동남아의 농민들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지 적합형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화된 이런 생산을 하는 기업도 있고 아주 일반적으로 생산을 해놓으면 원조 기관들이나 이런 그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이 구매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게이 터빈인데요. 이것은 발전소에 들어가죠.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규모 터빈. 기본적으로 물을 끓이는 장치예요. 네. 이런 대규모 터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도 있고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누가 프로젝트를 따가든 사실상 별로 상관없어요. 누가 따가든 이런 대규모 터빈을 생산하는 회사는 극히 제한돼 있으니까 누군가는 다 사가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물품이 누가 휴대폰을 제조하던
아니면 누가 서버를 제조하든 간에 어차피 반도체는 다 거기서 사가게 돼 있는 뭐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B2B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좀더 B2C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생각보다 기업은 개발 협력에 많이 참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기술 협력입니다. 기술 협력인데 조금 전에는 주로 물품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 협력은 서비스의 일부라고 그랬죠. 기술 협력의 수행 주체는 컨설턴트와 컨설팅 펌이고요. 주로 뭘 하냐 하면 정책 단과 프로젝트 단 그리고 프로그램 단에서 많은 지식 기반 서비스를 하고 처음에 앞단의 사업 개발과 수행, 그다음에 뒤에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게 이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사업을 처음에 개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수행하는 뭐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모니터링 업무도 요새 점점 중요하게 이 컨설팅 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는 또 프로그램 연구라든가 정책 연구, 프로그램이나 정책 평가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이런 그 기술 협력의 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폴리시는 알겠어요. 정책이니까. 네, 정책이니까 다 여러분 정책을 다루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알겠어요. 이건 하나의 단위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 협력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됩니다. 요거를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저기다 쓸게요. 이 판성 기능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 공여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여국에서 전 세계를 자신들이 ODA를 내보낼 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 지난 정권에서 대규모로 농촌개발 프로그램, 농업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 새마을로 브랜딩을 해서 이제 내보냈죠. 어찌 보면 전자정부 사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브랜드도 되어 있고 프로그램 형태로 조금 더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1번은 공여국 중심, 남이 뭐라고 얘기하던 공여국 중심. 두 번째가 수원국 중심의 프로그램.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 발전하고 싶은데 특정 분야의 발전 계획을 미리 짜놓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 가면 뭐 디지털 202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끝나요. 근데 ICT 인프라부터 ICT 활용, 전자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프로모션 하자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수원국 중심, 즉그 협력국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1번과 2번이 만나는 거죠. 공여국과 그 수원국이 만나는 프로그램. 사실은 이게 진짜 의미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CPS 상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느 분야에서 협력할 거냐, 일자리 분야에서 협력할 거냐. 그럼 그거 자체가 프로그램이고요. 일자리 분야와 관련된 단위 프로젝트들이 여기에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란 게 있고, 프로그램이란 게 중간에 위치하고,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 개발 협력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요세 번째, 공여국과 수원국이 동시에 만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프로그램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 프로젝트가 있을 때 유사한 여러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우리가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가 모자보건 캠페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단위 프로젝트가 개발이 돼서 진행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엄브렐러로 보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넛쉐를 이제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것이다. 한번 공영국과 수원국이 마주 앉아서 미리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이걸 하자는 협의가 되게 중요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보여드리면, 개발협력의 기본 단위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이 프로젝트도 또 잘라서 보면, 발굴 준비 승인, 수행 모니터링, 수행 종료, 평가 완료 등에 이르고, 그 세부적으로는 사업 개발과 수주, 그 다음에 사업 수행, 모니터링, 성과 관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또 이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프로젝트의 이해는 개발협력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태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인적 자원 관점에서 보면 프로젝트의 수행은 기술 전문성과 개발 전문성의 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최적화,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려진 표현이 뭐냐면,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스페셜리스트, 개발 협력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좀 어떻게 보면 열등재인 것처럼 많이 이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두분다 모두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한 분은 특정 분야의 교육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또는 인프라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이고, 또한 분은 개발 협력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그 안에서도 성과 관리의 스페셜리스트라든가 계량 분석의 스페셜리스트라든가 사회조사 방법의 스페셜리스트라든가 사업 관리, 그중에서 특히 재무 관리의 스페셜리스트라든가 등등으로 다 특정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만 그 결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건, 농업, 에너지, ICT 등 섹터로 정의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 솔루션 제공 및 연구 개발을 하는, 주로 이런 전문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업 개발 및 수행 관리, 개발 전문성, 현지 상황과 환경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하는 이런 개발 전문성 등등이 있어서, 이 모든 전문성이 같이 협력해서 수행 구조를 만드는 거다. 과거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보건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일단 RFP가 나와요. 저 사업 제안 요청서가 나오면 보건 프로젝트면은 의사 선생님 1, 의사 선생님 2, 의사 선생님 3,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 1,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짜서 오세요라고 이제만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요소 기술적인 전문성들은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나, 실제 이것을 해외에서 구현하는 것, 즉 해외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개도국 환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관리 역량이라는 측면. 사업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과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데이터에 관한, 고민하고 프로세스하고 보여주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이 개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야의 섹터를 초월해서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같이 협업합니다. 협업하고 의사 일, 간호사 일 들어가시고 성과 관리 일,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짜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 원조 기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협업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전문가는 어떤 분인가? 기술 전문가는요, 개별 분야의 학위 또는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고요. 예를 들면 뭐 교육개발원에 일하시면서 교육과정 개발을 하시던, 그다음에 농업 토목 엔지니어리 또 수인성 질병 전문의, 병원 건축 전문 설계사 이런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뭐 관련 분야 학위나 학계 연구직으로 진출 후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전문가분들은 국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국내 업무 하시면서 프로젝트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외에 투입이 되는 분들이죠. 반면 개발협력 전문가들은요,
개도국의 지역사정 및 개발의 이슈에 정통하고 사업 개발 수행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분들이고 공공학계 민간에 걸쳐서 뭐 다양하게 이분들이 포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민간 개발 컨설팅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협력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업분들을 하시는 분에서 기본적으로 국제 분야에 100%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섹터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월해서 어제는 보건 프로젝트, 오늘은 농업 프로젝트, 내일은 전자정보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이런 플랫폼적인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하시는 주요 업무는 또 프로젝트 형성, 지역 분석, 관리, 모니터링 평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그좀 나누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 더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B형에 시작한 사람은 A형에 대한 지역 지식, 즉그 섹터 지식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A형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아 내가 개발 협력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좀더 일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B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종국적으로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OECD, 닥 회원국들 대부분 영어를 플랫폼으로 하는 이런 국가의 전문가들과 약간 다른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해외 진출 경험이 전문가들, 특히나 기술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기술 전문가들이 개발 협력 전문성을 좀 뛰어나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 뭐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같이 우리가 경쟁을 한다고 치면은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량들이 해외만큼 또 우리의 경쟁 국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 협력 전문가를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시작점은 다르지만 종국적으로는 일로 넘어가려는 노력,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시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나는 A인 것 같다. 또는 나는 B인 것 같다. 나는 기술인 것 같다. 나는 개발인 것 같다. 기술 중에서도 나는 토목이다. 나는 개발 중에서도 나는 데이터를 굉장히 잘 매니지먼트 한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유서리님은 B 플러스 A. 아, IT로 먼저 시작하십니까? 아, 개발 협력 전문가시면서 그 다음에 IT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시는 뭐 이런 단계로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한번 올려주세요. 혹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정의를 또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심원선님도 A시고요, 민동기님도 A시고요. 네, 아무래도 A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그 다음에 IT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도 이제 많을 것 같고요. 네. A인 분들의 경우에는 부단하게 이제 이런 능력들을 좀더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영어지요. 아, 지금 이 영어가 또 화두로 던져지는 그 상황이 다시 생겼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여기저기 준동하면서 우리가 출장을 못 나가죠. 출장을 못 나가도 일은 해야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출장을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업무 협의 한번 하자고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30분 회의하고 다시 10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좀 연출이 되기도 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언택트 상황에서 언택트서 이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콩글리시라고 하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개발 협력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현지 전문가, 현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출장 가는 것만큼의 효과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현지 전문가들을 프로젝트 안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와서 같이 우리가 그 동등한 우리 전문가와 비슷하게 이제 업무 로드도 주고 현지 멤버스도 주고 보고서도 이제 같이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현지 사람은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문이라든가 아주 원 포인트 컨설팅 정도 받는 데 이제 활용을 했고 대부분의 업무들을 다 우리가 했어요. 근데 앞으로 언택트 상황에서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현지 전문가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인터페이스를 영어로 어쩌면 다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네? 이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거는 우리 한국 내에서 제안용 총서로 쓰고, 제안서로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고 등등의 내부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건 결국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제 이 인터페이스를 영어로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요, 그 서양 언어를 주로 하되 그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뭐 심지어 메이저 언어인 스페인어로 쓴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은요, 대부분의 오퍼레이션들을 다 영어로 합니다. 자기네 자국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영어로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이제 현재 딜레마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유서리님. 우리 참여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유서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비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 결국 개발 협력 석사 과정 등 커리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할까요? 직무 경험이 많지만 전문 대학은 아주 다양해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비의 전문성을 위해서 꼭 대학원을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같이 이 개발 협력과 관련된 이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원 공부는 좀더 심도 깊게 할수 있다. 대학원 공부는 좀 심도 깊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협력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시고 싶은 사람들은, 한 분들은 석사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많은 필수처럼 이제 좀 느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위가 있는 분들이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부분들 그 본인의 커리어와 전문성의 플러스 요인이 이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사가 줄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도 있으니까 그 본인의 관심이 있는 이런 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되 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이런 그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또 이런 이것만을 타겟으로 한 대학원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저희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여러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중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법이 이제 개정된다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코스가 앞으로 매우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서 학위도 따시면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를 결합하는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유용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언제든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개발 협력 전문가들은 어떤 과업과 하에 일을 하냐를 직무 분석을 해본 건데, 지역 분석과 프로젝트 관리와 M&E 이런 전문가들로 나누어서 지역 분석 같은 경우는 협력국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협력국의 여러 가지 개발 상황과 지원 상황, 요것은 주로 교육 분야에 대한 그 맞춤형 이제 그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획을 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할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가 여기 좀 예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 강의는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성공적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강의를 끝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혹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놔셔도 좋고요. 채팅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요거 끼우고 직접 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 이 유기적인 여러 집단과 전문가들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협업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현지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고 현지와 협업을 위해서는 그 언어적인 소통 그리고 이런 툴이죠. 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그 잠깐 강조하다가 좀 마른 게 하나가 이거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의 한국의 자산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 그리고 플러스 하면 이제 거버넌스 그 공공 부분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뭐 이런 게 깔려 있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분야의 백본이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상태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 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원전 조합 부문에 대해서 정지호 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공유국 간, 네. 그 사업 간 관계성 유무나 시너지 창출 가능성 판단은, 판단 주체가 누구냐? 네, 아주 스마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로 아까 원조조합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수원국이 판단하는 것인지, 공유국이 판단한다면 수원국이 추진한 사업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건지, 사례가 있다면 사례 공유. 네, 이분은 진짜 선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당연히 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연락 주시면 저 다양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원조 조합은 누가 하는 거냐? 둘다 합니다. 공여국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국도 합니다. 수원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너십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수원국 중에서 가장 오너십이 이큰 나라, 뭐센 나라라고 얘기합시다. 센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매우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일단 커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 니즈가 무궁무진합니다. 국토도 넓고요. 빈부 차이도 심각하고 지역별 그다음에 섹터별로 매우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또 아무래도 문화권이다 보니 젠더 이슈 등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원조, 개발 원조 또는 개발 협력의 달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여 주체들이 협력하고 싶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게다가 시장도 커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상황을 정부가 통제하고 싶은 기제가 매우 강합니다. 통상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시장도 크고 시장이 큰 나라다 보니 공여국들이 손짓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수원국 정부가 매우 강한 오너십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넘버원이 인도네시아고요. 넘버투가 지금 베트남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오너십을 가장 잘 행사하는 게 자신들의 개발 니즈가 있잖아요. 개발 니즈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이 분야에선 이거, 이 분야에선 이거, 이건 이거, 그래서 미리미리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기획부에서 합니다. 밥베나스라고 하는 경제기획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봐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이거네. 그럼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할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돈이 없네.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공여국한테 요청해야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짜놓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주는 메이저 공여국들이 뭐 일본, 미국, ADB,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메이저 플레이어예요. 메이저 플레이어들한테 우선 야 일본은 이 인프라 좀 해주고 그 ADB는 우리 학교 좀 지어주고 뭐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는 호주가 좀 해주고 이걸 자기들이 막 요청을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몇개 남겨두면은 이제 마이너 플레이어들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마이너죠. 마이너 플레이어들한테 이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사인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프로젝트들이 써 있는 책을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아주 수원국 중심으로 잘 확보가 돼서 자연스럽게 원조 조화가 수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공유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답니다. 불편하죠. 공유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가만히 기다려야 되니까 줄을 서라고 막 그러고 일로 오라 그럴 때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수원국 말씀드린 공여국 사례는 그 베트남에 가시면요. 식스뱅크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원조를 하는 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공여하는 메이저 은행들 6개가 이제 모입니다. 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 3개 은행 있죠. 그 다음에 ADB 있겠죠. 그 다음에 큰게 어딥니까? 일본 크죠. 자이카 있겠죠. 자이카 안에 유상원조 기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EDCF 있죠. 독일의 GIZ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KFW라고 하는 원조 기관들이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누군가 아시면 여기다 올려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식스뱅크 모임이 있어서 얘네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너희 뭐할 건데 뭐할 건데 뭐할 건데 뭐할 건데 우리는 이거 할 건데 우리는 도로를 여기다 짓고 싶어 하는데 그 하천이 있으니까 한국이 여기다 교량을 하나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교 모임인데요. 이런 모임에서 이런 대화체에서 이런 원조 조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례가 있더라라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 원조 기관 우리 총 이사장과, 예를 들어, 코이카 이사장과, 일본 자이카 총재가 예전에 이제 만나기도 하고, USAID하고, 우리가 직원을 교환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여국 대 공여국으로만 하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두 사례가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수원국 현지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 원조 조화라는 게. 예,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이제 감사드립니다. 자,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